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창건 111주년을 기념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유치원의 역사와 시대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법사는 지난 13일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주관으로 일제강점기 배달유치원 기록물과 마산 지역사를 주제로 4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유치원의 보존 기록물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마련된 학술대회는 기록물의 가치와 현황, 유치원 설립 배경을 통해 보는 시대상과 불교계 모습을 담았습니다. 지금은 대자유치원으로 이름을 바꾼 배달유치원은 1927년 통도사 배달학원과 마산구락부 마산학원이 연합해 만든 유아교육기관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국내 불교 유치원입니다.